본 영상은 니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거든. 야한테 반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질문 던져라. 오토바이 전문을 어떤 게 있나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이번 시간에는 트랙에 입문하기 위한 뭐제 관점이 아닌 진짜 초보자, 생판 모르는 초보자 관점에서 진짜 궁금한 질문들만 엄선해서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보통 저희가 투데이라고 하면은 쿼터, 미들, 리터 같잖아요. 베이직 모션 입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쿼터에는 어떤 오토바이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R3하고 닌자 400. 그러면은 미들은요? R6. 근데 655는 어떻게 돼요? 6반은? 6반은 미들 클래스에 들어가지. 그러면은 보통 리터는 뭐 어떤 게 있어요? R1, S1RR, M1000RR, 가와사키 10R, R1000R, 트리플R. 그럼 보통 그런 오토바이들은 넘어지면은 좀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나요? 일단은 트랙에서 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거는 네. 당연히 오토바이 부서진 만큼 수리가 되지.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견적이 나오니까 오토바이 수리비는 제외하고, 그 네모 부서지고 오토바이 부서진 거는 제일 차후 나중 이야기야. 트랙에서 자빠지면은 그뭐 잘못 때려봐가지고 이제 시설물 훼손을 한다던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자빠지면서 그냥 자빠진 채로 콕 가만히 안 있거든. 속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쭉 날라가. 한 몇십 미터를 쭉 날라가는데, 문제는 그 몇십 미터를 날라가는 도중에 트랙 바닥에다가 이제 엔진 오일을 쫙 기리면서 날라간다. 그러면은 오토바이 부서진 거, 네모 부서진 거를 잊을 만한 청구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TMI를 좀 보태자면은, 트랙에서는 절대 오일 누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차는 안 지면 트랙 다닐 때그 트랙 운영 주체에서 연기가 볼볼한다든가, 트랙에 뭔가 오일 같은 거를 흩뿌리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은 즉시 찾아서 트랙 진입을 막는다. 그리고 FRP 타월에 보면은 벨리팬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다라이처럼 이래 돼 있어. 네. 혹여나 진짜 만에 하나 엔진에서 누유가 생기면은 그 아스팔트 바닥에 흩뿌리지 않게끔 밑에 언더카울 한쪽에 고이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트랙에서 울면서 안올 수가 있다. 오토바이 엔진 빠진 것 때문에 속상하지만 도로 복구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오면 속 더스리거든. 잠못 잔다. 그러면 제가 오토바이를 예를 들어서 뭐 쿼터, 미들, 리터 중에 한 개를 샀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퍼포먼스를 최대한 느끼기 위한 좀 최소적인 튜닝이 있을까요? 선택사항으로. 퍼포먼스를 최대한 느끼기 위한 튜닝. 뭐 이거는 기본인데, 타이어 하이 퍼포먼스 타이어, 그리고 남들이 입던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로 나왔던 그런 옷 입으면은 핏도 이상하고 불편하고 흘러내리잖아. 당연하듯 오토바이도 그래.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내 포지션에 맞추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뭐 조절식 레버가 될 거야. 아유, 내가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이 순정 레버라고 가지고 아구가 옳게 안 된다라든가, 내가 또 한쪽 팔이 또 짧아. 그러면은 이제 핸들 각도, 이 폭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핸들 높이를 조절할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R3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단 말이야. 못 바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사제 레버, 뭐 보나미치도 있을 끼고 뭐 길레스도 있고 그래. 뭐 그리고 스텝이 아주 중요하지. 다리 포지션 순정은 거의 진짜 책걸상 포지션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제 라이딩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발그 니그립하고 연관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리고 뱅킹 각도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스텝이라서, 순정 스텝 가지고 잡아 돌리려고 하면 아 이제 좀 들어가나 싶으면 바로 그 뱅킹 센서 갈리지. 즈르르 갈리면은 처음에 알면서도 갈리면 이래가지고 재밌게 즐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백스텝 필수지. 타이어, 백스텝 핸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순정 카울에서는 업시트 작업 정도. FRP 씌우면은 시트고가 올라가지만, FRP가 아닌 순정 차량에다가 그냥 이제 등화류 테이핑하고 미러하고 다이 요
뭐 등하류들만 어느 정도 제거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정도만 해줘도 되지. 그러면 장비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헬멧이 있을 거고 뭐 부츠가 있을 거고 뭐 등급도 있잖아요. 등급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등급은 그 해당 트랙에서 특히 근데 등급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트랙데이 때는 솔직히 좀 자유로워. 그렇죠. 몇몇 트랙에서 조금 꼬장이라기보다는 안전 관련 규정이니까 네. 뭐 꼬장이라 하긴 그렇지만 좀 깐깐하게 구는 곳은 있지. 뭐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 제품군들. 근데 어느 트랙이나 공통적으로 안 된다 하는 거는 투피스 슈트야. 투피스 슈트. 슈트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배경에 보일라가 모르겠다. 요런 거 투피스 슈트다. 잡고 다닌 거. 상체 하체 분리된 거. 네.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원피스 슈트다. 뭐 슈트는 브랜드 종류별로 많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제품 등급별로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깨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필요한 장비가 있어. 아,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는 있다 그래. 그, 대도하는 이상한, 뭐, 파키스탄, 알리산, 뭐, 이런 것들 트랙 진입 안 됩니다. 안전 요원한테, 야, 니 나가! 해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이제, 뭐, 일단은 안전빵, 트랙 데이, 트랙에 안전빵으로 일단은 들어갔다가 벤 안 되는 장비들은 다이네즈 알파인 스타쿠시타니 코미네. 요 정도가 일단 안전빵이야. 나머지 브랜드들은 조금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아. 보통 그러면 입장할 때 헬멧이랑 슈트, 부츠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보호구는 따로 없나요? 가슴 보호대, 척추 보호대가 있지. 그 이제 가슴 보호대, 척추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로 정하는 트랙이 있고 네. 가슴 보호대는 보통은 옵션. 네. 척추 보호대는 필수 뭐 이래. 가슴 보호대, 척추 보호대가 들어가면은 안 그래도 꽉 쫑기는 슈트에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에어백 슈트나 뭐 이제 에어백 조끼를 갖추는 경우에는 안 입어도 된다는 뭐 그런 예외 같은 조건이 붙는다. 보통 자동차는 되게 활성화된 게 많잖아요. 그럼 이륜차는 지금 어떤 것이 활성화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스피디움, 태백 스피드웨이, 그 다음에 영암, KIC,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이렇게 세 군데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난 아직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제한적으로 뚫려있는 곳은 용인. 용인은 뭐 철왕성과 같은 곳이라 하더라. 그러면은 각 트랙별 장단점 있잖아요. 태백은 뭐 약간 네. 느낌으로는 좀 규모가 큰 카트장 같은 느낌이야. 아, 단조롭다. 좀 단조롭기는 한데 그 뭐 그렇다고 카트장 같은 느낌이지 아. 카트장만큼 그런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 단조로운데 대신에 이제 좀 꼼꼼히 해야 할 게 많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나요? 모든 트랙에서 다 꼼꼼히 해야 되지. 그러면 인제는요? 인제는 고조차가 있고 이래서 참 재밌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야. 특히 1번 쑤시고 내려갈 때 아주 재밌어. 인제는 엄청 재밌고. 영암은요? 영암은 내가 제일 처음 타는 트랙인데 그거는 솔직히 나는 인제가 제일 재밌는 것 같다. 국내 트랙 중에서는 영암은 자이언트가 많다? 자이언트 뭐 그 약간 고속 위주라 해야 될까? 영암 고속 라이딩 위주. 영암도 그러면 지금 오토바이는 상철밖에 안 돼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오토바이도 상철 말고 풀로 열 수도 있는데 네. 풀로 열 의미가 없지. 아. 직발이 이제 풀 코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서킷 대관료가 상당히 비싸기 아. 때문에 자동차도 어지간해서는 풀 코스 아니었다. 트랙데이 같은 경우에나 자동차 트랙데이든 이런 것들은 보통 상설 돌리지. 상설이 저렴하다. 풀코스는 네. 트랙에서 사고 처리는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남을 때려 박든 남한테 박히든 펜스를 박든 오일을 뿌리든 넘어지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트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물 먼저 이야기할게요. 시설물 훼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시설 관리 업체 쪽에서 청구하는 청구서대로 지불을 해야 된다. 훼손에는 오일 뿌리는 거, 오일 이제 사고로 넘어져서 오일을 아스팔트 위에 흩뿌리면서 날아가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거 오일 제거 펜스 비용은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첫 오토바이 타다가 날아가서 오일을 기리면서 날아가면은 돈 몇백 우습게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지. 그리고 경합 중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트랙 안에서 접촉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 트랙을 들어가면서 일단 서약서를 써보도록 하고 네. 도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만약에 내가 가해자 네. 밖에서 따졌을 때 과실을 따졌을 때 내 잘못이 크다 싶다 네. 하면은 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수리 같은 경우에는 각자 내 몸 부서진 거, 내 오토바이 네. 부서진 거는 내가. 그럼 트랙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나요? 따로 몸 한에서는 그냥 트랙 타다가 공제보험 들어가 있다 그거는. 사람 몸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그 네. 이제 우리가 트랙데이 들어가면은 결제하는 그 트랙데이 비용에 공제보험이 네. 들어간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다 트랙이 뭔지 알았고 오토바이도 종류를 골랐고 튜닝까지 했어요. 장비도 샀고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개인이 혼자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안 가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왜냐면은 혼자 나가기 무섭잖아요 처음인데. 그럼 방법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예전에 트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게 뭐 사실 트랙데이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 SNS에서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카카오 단톡방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소식을 전해받을 길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사실 프로모터라고 불리는 그 쪽이나 아니면은 트랙을 정기적으로 이제 트랙데이 참가하는 팀 쪽이나 아니면 그 팀을 운영하고 있는 오토바이 샵들이 있어. 그런 샵들이 있는데 국내 로드레이싱 협회 쪽에 들어가면은 그 로드레이싱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뭐 팀들이 있을 거고 그 팀들과 관련된 샵들이 있을 거야. 그쪽에 찾아가서 이제 뭐 그 해당 팀에 입단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인이라든가 뭐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이번 파스 한 번 정도 그냥 이제 해당 팀 쪽에 꼽살 껴가지고 좀 올라가고 싶다 뭐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참가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그렇게 참가를 한번 하면은 네. 어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팀들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거든. 그럼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뭐 이제 요쪽 팀 저쪽 팀 연락처를 알아두고 단톡방이나 카톡방 알게 되면은 거기서 정보 주고받으면서 언제 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받을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손쉽게 주변에 트랙 들어가는 센터가 있으면 그거 들어가는 게 제일 속 편하다. 뭐 크게 알아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총 토탈 정리했을 때 오토바이가 준비됐다 가정하고 장비가 준비됐다 가정했을 때 임 딱 시작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죠? 보통? 일단은 서킷 을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트랙데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불하기 이전에 각 트랙별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돼. 라이센스가 뭐 바깥 우리가 일반 공부에서 봤을 때 운전면허증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야. 그 해당 트랙에서 그 트랙에서만 유효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처음 같은 경우 신규지 신규도 10만원 그리고 재발급도 10만 원 그렇게 된다. 각 트랙별로. 근데 트랙을 여러 군데를 이용한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제 태백 영암 이러면은 요 세 개의 트랙의 라이센서를 다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트랙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트랙 데이는 이제 프로모터가 국내에 이제 한 네다섯 군데 정도가 되는데 아마 그 프로모터별로 또 금액대가 달라져. 보통은 한 20만원에서 한 40만원 사이 정도가 된다. 트랙데이 하루 정도. 그럼 오토바이는 어떻게 갖고 와요? 거기서 뭐 실으러 와줘요? 하루서 실고 와야지. 용달 차를 부르건 아니면은 그래서 트랙을 다니는 팀 네. 조금 규모가 있는 팀 같은 경우에 네. 트랜스포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큰 화물 트럭을 거기에 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것도 타도이다. 공짜로 안 옮겨준다. 돈 주고 옮겨도 되지. 네. 여기까지 이제 트랙데이 트랙을 이용하기 위한 뭐 입문을 위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사전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 간지러웠던 부분을 좀 긁어주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